안녕 얘들아. I was able to see my college friends at my friend's wedding in Korea. We congratulated on our friend's wedding together, and we also enjoyed great food there. Some of them are already got married, so we went to a cafe around the wedding hall, and I asked their opinions about marriage in Korea. 너는 언제 결혼하려고? 난 돈을 약간 어느 정도 되면 하고 싶은데 약간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안정화 되면? 네. 얼마큼 많이 결혼하는데? 있어야 된다. 아빠는 2천만 원이고 아빠한테 1천만 원. 근데 우리 쪽에서 때문에 더 많이 했다고 우리는 2억 대출 받았죠. 근데 남자는 보통 그래도 그 집을 구할 보증금은 있어야 되니까 보증금! 아 전세금! 너는 결혼 빨리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 내가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못 해본 게 많으니까 나에 대한 아쉬움이 크잖아. 그거를 애들한테 표출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애들한테 미안하지. 뭐 솔직히 한 40살에 애를 낳았다고 쳐. 그럼 그 사람들은 여행도 다녀봤고 회사 생활도 해봤으니까 이제 아내분 게 애 낳은 거야. 그래서 애를 애만 보고 살 수 있단 말이야.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애도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하기가 힘들어. 애한테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미안한 거야. 애가 다 크면은 이제 나는 이제 또 할 게 없으니까. 결혼은 솔직히 타이밍이야. 여자들은 보통 애를 친구들이 키우잖아? 그럼 같이 키우면은 솔직히 좋은 거 같아. 서로 간의 우울감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공동으로 육아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나는 그런 공동육아 같은 거를 같이 나눌 친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보통 남편 친구들 만나게 되고. 애기를 낳을 계획이 없잖아 지금? 나는 애기를 낳아서 내가 망가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막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걔한테 막 올가매어 있고 이런 거. 오빠 엄마한테도 다 얘기했어. 애 낳았을 때 장점이 있다 했잖아 너. 남편이랑 싸워. 근데 애는 나를 봐.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이러면은 나를 사랑해주는 건 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한 명 더 낳은 느낌이야. 남편이랑 살면 외로움을 그 애가 좀 채워주는 것도 있어. 왜 외롭지? 왜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남자친구가 있지만 외로운 것도 있잖아. 남편이고 다 친구들 만나서 더 좋아할 때도 있고 막 이런 거 느껴지잖아. 다른 데서 자기가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때 나보다 저게 더 의지를 하는 게 보이면 그때 외롭고 그런 거.